연기 대박, 맛있겠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원래 저는 지금 자동차 썬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근데 지금 시간은 한 9시, 아니다. 8시 44분. 8시 44분이네요. 아직 사실 지금 이 시간 자고 있을 시간인데 9시까지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를 가지고 네, 거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썬팅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썬팅 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틴팅이 맞는 말이래요. 자동차 틴팅.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거기 근처 보니까 바로 옆에 되게 큰 스타벅스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 때우면 될것 같아요. 6시간 걸린대요. 6시간. 이게 기존에 있던 걸 떼고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오래 걸리나 봐요. 6시간 떼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근처에 코스트코 있어가지고 차 사서 코스트코도 한번 들렸다가 이제 먹을 것도 좀 쟁기고 오려고 합니다. 가는 김에. (웃음) 제차 작업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소요 시간은 거의 6시간 정도, 진짜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6시간 정도 걸렸고, 보니까 깔끔하게 잘된것 같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막, 주의해야 할 점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왜 그런 건지 되게 자세히 설명도 잘해 주셨고, 제가 여기 엄청 열심히 찾았거든요, 진짜. 한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전화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위치도 그렇고, 또 저는 3M으로 했거든요? 3M으로 했는데, 3M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필름을 어떻게 해야 되며, 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한달 동안 엄청 공부하고 되게 열심히 찾아봤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해봐야 더 정확히 느낄 것 같긴 한데, 대박!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내가 비치네? 진짜 안에 하나도 안 보이죠? 이거 약간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 거 있는데 이게 안에 물기가 있어서 그런 거래요. 이틀이면 다 사라진다고 하네요. 겨울이라 조금 더 걸리는 거라고 여름이면 몇 시간이면 없어진대요. 와, 앞에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제가 원래 밖에서 저렇게 보면은 되게 약간 보랏빛 돌고 되게 많이 보였었단 말이죠?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도 이렇게 좀 일렁일렁한 거 보이죠? 근데 이거 다 사라진대요. 와우, 완전 마음에 든다. 저는 여기 전면을 30으로 하고 측면을 15로 했어요. 여기는 뭐지? 뒤에는 농도가 몇 도가 됐나요? 15%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15%. 네, 앞에만 30이고 다 15가 된 거죠? 네네네. 아, 밖에서 보면 이런데? 안에서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 이 정도인데 안에서는 이 정도. 괜찮죠? 이게 맨눈으로 보는 거, 유리창으로 보는 거. 30% 했을 때 너무 어두워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밖에가 눈이 오고 흐려가지고 그렇게 밝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밤에도 한번 찍어볼게요. 어느 정도 보이나? 여러분, 날이 갰어요. 이것 봐요. 하늘색도 너무 예쁘고, 뭐야?
근데 약간 눈이 내리거든요? 보여요? 저 이렇게 해 떠있는 맑은 푸른 하늘에 눈 내리는 거 처음 봐요. 코스트코 왔습니다. 아, 여긴 올 때마다 진짜 들어가는 게 일이에요. 일 너무 오래 걸려. 지금 이 앞에 한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 뭐야, 이 차 여기 왜 서 있었던 거야? 뭐야? 딴짓 하고 있었나? 아, 뭐야? 저 차가, 제 앞에 있는 차가 저 새치게 해가지고 그 교통정리해 주시는 분한테 혼났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제 차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끼어드냐고 막 손가락질 해주셨는데 교통정리해 주시는 분이 여기서도 뭐 멍을 때리고 계시네?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아, 뭔가 잘 안 보인다 했더니 아, 맞아, 저 썬팅을 했죠. 아이씨, 아, 이제 잘 보인다. 아, 이제 잘 보인다. 어, 내 눈이 나쁜 탓이었어. 지금 잘 보여요? 자, 한 방에 하자, 한비야. 차가 많다. 한 방에 잘하자. 너 잘할 수 있지? 자, 사람 조심하고, 사람 가고, 사람 보내고, 잘 보고, 앞에 잘 보고. 자, 사람. 자, 한 방에 하자. 좋아.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아, 진짜 오래 있었다. 들어오는 데만 30-40분 걸린 것 같은데요? 얼른 가서 장 후딱 볼게요. 여기가 30, 여기가 15. 30, 15. 이렇게 들어있구나. 제가 여기, 에이, 거꾸로네. 근데 거꾸로 있네. 제가 여기 제너럴 미스 시리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세 개의 모험이 있길래 이거 한번 사봤어요. 이건 먹어봤고, 이거 두 개는 안 먹어봤는데, 제너럴 미스니까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거 빼면 안 되니까, 그죠? 있죠.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다 닦아주려고요. 자, 닭갈비입니다. 닭갈비 샀고 지금 되게 배고프거든요. 오늘 저녁으로 이거 하나 뜯어 먹을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무화과 깐빤이거든요. 이거 무화과 깐빤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코스트코에 진짜 좋아하는 무화과 잼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를 사려고 갔어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코스트코로 오늘 갔던 건데 그게 이제 취급을 안 한대요, 코스트코에서. 진짜 그거 사러 간 건데 인터넷에 파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은 그거 대부분 다 먹어봤는데 다 좋아했어요, 다.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좋아했어요, 그 잼을. 조금 더 걸리는데 보통 1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리올리오 만드는 게 왜 어렵다고 하냐면은 면이 간이 돼 있을 때 훨씬 더 얘네들이 조화가 잘 돼요. 어떻게 달라졌죠? 모르겠는데 달라졌죠 지금 뭐가? 모르겠어. 맞아요. 오늘 파스타 만들었는데 진짜 재밌었거든요.
꼼꼼하게 잘 알려주시고 잘 봐주시고 한 명 한 명. 여기가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햇빛도 되게 잘 들고 또 날도 좋아가지고 햇살까지 비춰가지고 예쁘고 맛있고 재밌고 다 했습니다. 아, 지각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각을 해가지고 바보 진짜. 주차장을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뺑뺑 돌다가 네 돌다가 겨우 다른 공영 주차장 가가지고 거기다가 주차하고 여기까지 막 오느라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우선 차로 가보려고요. 으야. 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무슨 일이야? 한창 춥더니 오늘은 또 그렇게 추운 것 같지도 않아요. 햇빛도 좋고 여기 이 건물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요. 집으로 갑시다.